자, 21장 이번 챕터 카복시산 유도체의 친핵성 반응에서는 먼저 카복시산 유도체에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카복시산을 포함해서 산 할로제나 물이나 산 무수물 그리고 에스터 그 외에 아마이드에 대한 내용을 주로 공부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카복시산 유도체의 기본적인 반응에 해당이 되는 친핵성 아실 치환 반응에 대해서 주로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이올에스터라든지 또는 아실 인산염으로 불리우는 카복시산 유도체의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이 사이올에스터나 아실 인산염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유도체는 주로 생물학적인 화학 반응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카복시산 유도체의 명명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일단 산 할로제나물에 해당이 되는 일반식은 우리가 RCOX 형태로 표현을 하죠. CO 탄소와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는 그 옆에 이제 할로젠이 각각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아실기 이름은 카복시산에서 이 어미에 해당되는 IC, 그 다음에 에시드나 또는 오익, 뭐뭐익, 에시드 이런 것들을 OYL 형태나 또는 이름 끝에 카보실릭 에시드를 카보닐로 바꿔서 명명을 해줍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거는 CO 이중결합 옆에 CL에 있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뭐1이라는 형태로 아세틸 클로라이드 이렇게 명명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롬이 붙어 있는 경우, 그리고 벤젠이 있죠. 자, 이 경우에는 OYL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벤조일 브로마이드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리가 있는 형태에서 CO 아실의 형태, 즉, 산 할로제나 물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사이클로 헥세인하고 여기에서는 알파벳에 해당이 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헥세인의 이까지 다그 알파벳을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카보닐 클로라이드라는 식으로 명칭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산 할로제나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아실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할로젠을 보고 그 다음에 명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실기 이름이 카복시산의 어미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OYL이나 또는 카보실레시드 같은 거를 카보닐 등으로 바꿔서 명명을 해줍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아유팩에서 예외적으로 OYL로 쓰는 것보다는 YL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YL로 사용하는 것까지도 인정을 하는 몇몇 가지 화합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밀이라든지 또 아세틸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명명법과 좀 다른데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예외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거는 산무수물이에요. 무수물이라는 거는 이제 한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빠져 있는, 탈수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일반식으로 나타내면 RCOOCOR' 형태가 되는데 이거는 치환되지 않은 단일 카복실산의 대칭 무수물도 있고 또는 다이카복실산의 고리형 무수물 같은 경우 이때는 에시드를 언하이드라이드 이게 이제 무수라는 뜻입니다. 수분이 빠져 있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언하이드라이드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럼 이 말이 들어있으면 아 수분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비대칭 무수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산을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나서 언하이드라이드를 각각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산무수물이다, 언하이드라이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소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카보닐기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 그렇게 결합된 화합물들을 우리가 명칭을 할때 산무수물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카복실산 분자에서
물이 제거가 되고 그리고 나서 얻어진 화합물이기 때문에 산무수물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칭무수물, 대칭의 산무수물은 산소에 결합되어 있는 두 개의 아슬기가 같은 경우가 되겠고, 혼합산 같은 경우에는 산소에 결합되어 있는 두 개의 아슬기가 서로 다른 경우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일단 여기에서 서로 다른 카복시산으로 이루어진 비대칭 무수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산을 서로 알파벳 순서대로 명명을 해준다라고 하고, 언하이드라이드를 붙여서 명명한다고 했으니까 명명하는 법을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다라고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벤조익 언하이드라이드라고 명명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닐 언하이드라이드 이것도 이제 대칭형에 해당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파벳 순서대로 각각 명명을 해줘서 아세틱 그리고 벤조익 언하이드라이드라고 이렇게 각각 명명을 할 수가 있겠죠.